드릴 종목은 SG 충남방적입니다. SG 충남방적. 자,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저를 만나고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고 2, 3년 동안 홀딩을 했었다면 550%는 따먹고 들어가는 그런 종목입니다. 애초 처음서부터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1차 꼭지 목표가를 500%를 넘게 제가 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꿈의 수익률 550%가 난 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기 전에 공개해 드리면서 제가 지금 현재의 차트 분석까지 정확하게 해 드리도록 할 텐데 저를 찾아오시는 길만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페로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. 자, 여러분들 이 종목을 차트 분석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, 자, 제가 차트 분석하기 이전에 제 분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뭐 믿음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제가 차트 분석을 해줘도 믿을 거 아닙니까? 자, SG 충남방적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시황 분석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, 자, 여기를 한번 2017년도 3월 10일 날 이날 상한가 친 날입니다. 상한가 친날 550%의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. 바닥 분석가가 1,050원이고요. 550% 수익 중인데 수익 분석 자료 중 수익 근거 자료를 일부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일부만 공개를 한 건데요. SG 충남방적 시황 분석해서 바닥 분석가 보시면 바닥 분석가 1,000원, 1,050원이죠. 수익률 46%입니다. 2013년대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이 종목 너희들 2, 3년만 잊어버리고 살면 최하 500%는 넘게 먹는 종목이다. 저는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을 때 이미 꼭지 목표가를 알고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 시황 정보가 나오는 건데요. 자,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 한번 보십시오. 제가 운영하는 카페 두 번째 카페인데 SG 충남 방적의 잠재 자산을 보면 제가 왜이 종목을 바닥에서 1,000원에 추천드리면서 바닥이다. 바닥이니까 이 종목 너희들 그냥 잊어버리고 2, 3년 동안만 가지고 가면 최하 500%는 먹는다. 왜 이런 분석이 가능한가? SG 충남 방적의 잠재 자산을 보면 이미 이 종목이 바닥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꼭지 목표가도 정확하게 찍어내는데요.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종목, 어느 종목이든지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, 몇천만 원, 몇백만 원, 몇억씩 투자하는 사람이 몇만 원 아끼시면 안 되죠. 자, 여러분들이, 매수하고 싶은 종목의 잠재 자산을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,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시황 분석 겸 해가지고 잠재 자산을 알려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바닥 분석가 1,000원에서 매수드려서, 야, 이 종목은 그냥 2, 3년만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500%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라는 그 시황 분석을 제가 여기 쭉 보여드릴 텐데 500%가 오를 때까지 단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. 1,050원 상한가 마감했습니다. 추가 반등이 더 옵니다. 이거는 제가 예측해 드리는 거죠. 미래 주가에 대해서 예측을 해 드리는 겁니다. 46%인데 추가 반등이 더 온다. 홀딩해라. 자, 눌림목 구간입니다. 조정장입니다. 홀딩하십시오. 자, 65% 수익 중입니다. 바닥 매수자 홀딩하십시오. 매도 분석 안 내리죠. 안 내리는 이유. 자, 여기도 나오잖아. 강력 홀딩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.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는 너희들 500%다. 자, 바닥 분석가 67% 후에 조정장입니다. 자, 강한 반등이 옵니다. 73%입니다. 직전 정고점을 돌파를 할 겁니다. 미리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. 바닥 매수자 홀딩하십시오. 자,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. 미리 예측합니다. 강력 홀딩하십시오. 자, 제 분석대로 돌파를 했죠? 돌파를 했으니까 또다시 상한가 쳐가지고 120%의 수익이 났습니다. 자, 추가 반등권이 다시 더 온다. 이 종목 500%까지 올라갈 종목이라는 거 알고 있다고 그랬죠. 자, 그러니까 저는 120% 수익 중인데
자, 뭐라고 분석합니까? 바닥 매수자는 기다린 세월을 몇 분 수익에 덜러덩 팔아먹는 우를 범하지 마라. 이거 참 대단한 분석 아닙니까? 자, 여러분도 홀딩하십시오. 그리고 난 되면 어떻게 됐어요? 상한가 쳤습니다. 또 310% 수익증입니다. 강한 반등장이 연속으로 오는 구간이다. 바닥 매수자는 조정이 와도 강력 홀딩해라. 얼마까지? 500%까지.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? 2015년도 431% 수익증입니다. 강세장입니다.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. 자, 조정을 마치고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. 자, 강력 홀딩하십시오.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550%의 수익을 냈었던 이 종목입니다. 이게. 자,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1,000원에서 추천을 했는데, 1,000원에서 추천을 했을 때는, 자, 1,000원이면 어딥니까? 뭐 여기 이하인데, 어? 여기 이하 아닙니까? 여기. 자, 여기가 1,000원인데, 이 종목이 제가 바닥에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900%까지 올랐으니까, 아, 550%가 아니라 그 후로 더 친 거죠. 1,000원에서 매수 들여가지고, 뭐, 거의 뭐, 9,500원, 9,600원까지 올랐으니까, 대충 계산해도 뭐, 한 800%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는 매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. 왜? 이 구간은 매도 치고 팔아먹는 구간이고, 여기도 팔아먹는 구간이에요. 여기도 팔아먹는 구간인데, 이런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1,000원에 매수 의견 드렸을 때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딱 보고, 야, 이거 작전 세력이 강하게 붙었다. 그러니까 강하게 붙었으니까 이런 종목을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1억을 투자를 했다면 2, 3년 동안 장롱에다가 처박아 놓고 잊어버리고 살아라. 그러면 이 종목이 2, 3년 후에 너희들 8억을 벌게 해줄 종목이다. 1,000만 원 투자하면 8,000만 원짜리다. 자,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꼭지 목표가를 지금 거의 다 도달했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, 자, 요새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돈 갖고 돈 먹는 곳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20년 전에는 15년 전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요. 지금은 작전 세력들이 전부 다 주식 카페를 만들어 놓고 알바생들 써가면서 앉아가지고 회비까지 받아 먹으면서 이런 종목을 지금 추천한다. 작전 세력들이 요새는 주 카페를 해요. 그리고 카페를 하고 그 다음에 카페에 기존 카페들을 이렇게 유입을 합니다. 유입을 해서 카페를 돈 주고 사기도 하고요. 자, 그러면서 기존의 카페를 막 웃돈 주고 사는 거죠. 회원들이 좀 많다 그러면 웃돈 주고 삽니다. 그래가지고 사기를 많이 치는데,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1,000원에서 매수할 땐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저평가 구간이고 작전 세력이 강하게 꼈고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제가 바닥에서 드렸는데, 지금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, 이게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야, 이 종목 만원 더 간다, 1,000억 만원이 더 간다라고 해도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절대 이 구간에 안 들어간다. 만원 근처에도 안 들어가지만 지금 4,000원, 5,000원대도 위험한 구간이다. 왜? 이 종목은 한번 꼭지를 치고 나면 언젠가는 다시 1,000원대로 떨어질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피눈물 나는 돈을 전부 다 뺏기는 그런 미친 짓을 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녹음을 하는 겁니다. 자, SG 충남 방적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이 종목이 떨어지면 매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5,000원 이상대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된다. 추가 반등이 오든 안 오든 그런 걸 떠나서 이 종목은 고점에서 매수하면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위험하다. 자,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십시오.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.